세 번째 세션에서는 DID의 주제로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아이콘루프 김종엽 대표님 모시고 DID가 열어갈 데이터 주권, 마이 데이터 시대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콘루프 김조현입니다. 네, 제가 블록페스타에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 블록페스타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지 한번 예전 자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제목이 마이 아이디를 통한 데이터 주권 회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플랫폼 독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이런 플랫폼 독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DID를 소개시켜 드렸고, 아이콘루프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 아이디라는 서비스를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그로부터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사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콘루프가 만들고 있던 마이 아이디 플랫폼도 차곡차곡 서비스가 준비돼서 이제 플랫폼 구축이 완료됐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코로나. 네, 이 코로나는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완전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겠지만,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그 영향력이 가속화된다는, 되고, 있어, 됐고요. 그 과정 중에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중요성, 이 더욱 부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타이틀은 DID가 열어갈 데이터 주권, 마이 데이터 시대라는 내용인데요. DID가 단순한 새로운 인증 수단이 아니라 또 진정한 마이 데이터 시대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화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개인정보 관련돼서 많은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 마이 데이터, 전자서명법 개정,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이세 가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관련된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소관 부처도 틀리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는데, 이를 좀 정리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을 좀더 높여보자, 이런 취지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이 데이터는 이름에서 표현하듯이 자신의 정보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더욱더 활용을 좀더 높여보자, 이런 취지였던 개념입니다. 이 과정 중에 개인 정보의 주인을 확인하는, 오너를 확인하는 인증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라고 하는데, 국가 주도의 인증 체계가 굉장히 불편한 UX의 대명사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었는데, 이런 공인인서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인증 수단을 도입하게 하는 것이 전자서명법 개정 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당연히 신분증도, 지금 사실 플라스틱 신용카드도 굉장히 모바일로 많이 전환됐는데, 신분증도 당연히 그렇게 모바일로 전환될 거라는 거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이슈가 됐었고, 또 코로나19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DID가 계속 좀 꼬리표처럼 어떤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과연 이제 누구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개인정보는 이 질문만 보면 당연히 개인의 것이라고 답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마이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개인정보의 관리 주체를 누구로 지정하고 있느냐, 심지어 법에서도 누구로 지정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데이터 3법과 마이데이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금융사나 플랫폼 보유의 빅테크 기업들, 그들에게 개인정보의 관리 책임과 역할과 어떤 책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역시 저희의 신원정보의 관리 주체를 인증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코로나19 대응 전자출입명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주인인 것처럼 다써 있어요. 이 내용의 이 핵심이 뭐냐면,
개인은 이런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내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전부 다 위임하지 않고는 아예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참 어이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금융위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금융정보들, 신용정보들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 취합을 해서 좀 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센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금융기관을 포함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핀테크 회사들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좀 논란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금융기관들은 금융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는 다 줘야 되는데 이 플랫폼 기업들은 결제 데이터를 이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결제 데이터에 쇼핑 어떤 물건을 쇼핑했는지 쇼핑 품목이 들어가느냐 그래가지고 이슈가 된 거죠. 금융위에서는 그 어떤 물건을 샀는지가 그 사람이 신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역시 금융정보다 그러니까 제공해라 라고 뭐 유권 해석을 했고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정보는 자신들의 영업기밀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모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공짜로 주냐. 사실 영업기밀 맞죠. 그걸 이용해서 그들은 정말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 논란에 사실 근데 어제 또 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그 품목을 정확한 디테일한 정보 못 주더라도 어떤 카테고리권 줄 수 있다. 뭐 옷을 샀다. 음식을 먹었다. 이 정도 선에서 좀 논란을 정리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여전히 이슈는 있지만. 근데 사실 이 문제의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네이버한테 금융기관한테 줘하면은 줘야죠. 그냥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아무도 저희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개인정보 갖고 있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저의 정보를 갖고 줄 수 있네 없네 막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정말 개인정보가 정말 개인의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전자서명법 개정 관련돼서는 사실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어떤 서비스로부터 인증 서비스를 독립시켰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그 신원을 보증함으로써 어떤 이커머스나 뭐 금융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저희의 신원 정보를 모두 관리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이라는 곳에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번도 접속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도 보신 적도 없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공인인증기관들의 서비스와 저는 완전히 그냥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UX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시장에서 완전히 이게 퇴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면허증 같은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도 과기부에서 이제 그 샌드박스로서 그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이제 금융 아니 그 샌드박스로 특례로 어떤 제도를 만들면서 추진을 했었고 통신 3타나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제 모바일 운전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다 뛰어들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네이버, 카카오, 뭐 통신 이런 데들은 주요 BM이 저희 개인 정보로 갖고 이제 그걸로 다른 사람들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들인데 그들에게 국가가 발행한 제가 어디 가서 뭘 했다는 신분증 활용 내역까지도 다 제공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이슈들이 발생이 됐었어요. 또 이런 과기부에서 이런 거 진행화가 별도로 행안부는 또 행안부 나름대로 별도의 그 디지털 신분증, 실제 운전면허증과 그 주민등록증을 발행하고 있는 곳인데 자기네들이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또 디지털 신분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돼서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초창기에는 확진자들 동선이 그냥 9시 뉴스에 항상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어떤 신원정보도 나오고 몇 번 확진자랑 몇 번 확진자가 같은 시간에 어디 있었는데 뭐 부부관계가 아니었다는 등 별의별 되게 아찔한 프라이버시 이슈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최근에도 또 종이로 쓰는 전자출입명부, 아니 그 출입명부 관련돼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뭐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K-방역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 안에서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플랫폼이나 또 중앙정부가 저희의 디지털 라이프에 관련된 모든 신원정보와 그 이용 내역을 다 가지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논란들은 모두 그냥 정답이 있습니다. 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정보 통제권을 개인한테 주면은 모두 다 깔끔하게 해결되는 사실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근데 그거를 뭐 할 수 있는 마땅한 툴이 없었어요. 또 어떤 개인정보 관리하는 중앙기관을 세팅해야 되나? 뭐 막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는 DID라는 굉장히 훌륭한
그 솔루션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 DID는 인증시장을 재편할 완전히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제3의 중앙기관이 ID 및 데이터를 소유 관리하던 어떤 중앙관리형이었다면 이것을 사용자 본인이 자신의 ID 및 데이터를 소유 관리하는 자기 주권형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사실 뭐 엄청난 얘기 같지만 이거 너무나 현실 세계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신분증 받아서 제가 쓰지 제 신분증을 뭐 네이버에다 맡겨놨다가 네이버한테 내가 누군지 얘기해줘 하고 네이버는 제 신분증 어떻게 쓴 것 같고 어디다 팔아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뭐 비서가 그런 일 해도 무료로 제가 비서를 해줄 테니 대신 여러분이 어디 갈 때마다 제가 광고도 드릴 거고요. 뭐 이런 정보 팔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는 그 온라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비정상에 정상화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ID 서비스 흐름은 현실 세계에서 신분증 활용하는 거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현실 세계처럼 정상화하자는 거니까요. 저희가 신분증 발급받을 때 뭐 어떤 서비스 쓸 때 신분증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동사무소 가서 신분증 받듯이 제가 제 실명이 김종엽이고 뭐 저는 성인이다 이런 걸 클레임이라는 형태로 실원 인증 기관 동사무소한테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신분증 발급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이 사람은 이름인 김종엽이고 성인이 맞음 이런 거를 이제 신분증 만들어주듯이 verifiable claim, VC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형태로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거를 확인해줬다, 그리고 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들을 다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놓게 됩니다. 블록체인에 검증값이 다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으면 제가 선택해서 신분증 내듯이 제가 선택해서 이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VC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는 VC의 소유 여부를 블록체인 통해서 확인하고요. 이 사람이 김종일 맞구나. 그리고 이것을 저 신원 인증 기관이 보증했구나. 이런 정보를 블록체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신분증 사용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과정이죠. 실제 그럼 이러한 그 DID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1년 전에 그 DID 컨셉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어떻게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는지 얼마큼 활용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MyID 플랫폼이라는 독자 개발한 MyID 플랫폼 상에 B2C, B2B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B2C로는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 인증 그리고 초대 전자명부 서비스인 비진미 증명서 발급 보관 서비스인 브루프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서비스를 B2C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요. B2B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그 과기부의 그 키사 공공선도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강원도 내의 도민들의 그 DID를 활용해서 헬스 데이터들, 그 만성질환 데이터들을 DID 기반으로 유통하는 맞춤형 DI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서비스가 저희 아이콘루프의 뭐 인증 아이디가 아니라는 거죠. 네이버 인증, 카카오 인증처럼 그들이 발행하는 아이디가 아니라 저희는 어떤 플랫폼,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이고 실제 다양한 곳에서 어떤 그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발행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곳들이 나타나는 어떤 생태계의 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그 협의체가 필요해서 저희는 그 MyID Alliance라는 협의체를 발족을 했고요. 80개 이상의 기관들이 이 DID의 활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각각의 서비스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증은 저희가 이제 두 달 정도 런칭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요. MyID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입니다. 그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실에서 비대면으로 그 사람의 신원을 가장 높은 레벨로 확인하는 곳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뭐 계좌 같은 걸 개설했거나 아니면 좀 금융 업무 뭐 비밀 한도를 변경한다든지 좀 그 사람이 신원을 높은 레벨로 확인할 때 한번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신분증을 촬영하게 하고 또 뭐 계좌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가 있는지 확인까지도 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하는 등 굉장히 복잡한 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 과정을 금융기관들마다 막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높은 레벨의 인증이 필요할 때 저희는 그렇게 확인한 내용을 그 DID로 발행을 시켜서 다른 금융 서비스 쓸 때 그냥 재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금융위에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을 했고 통과를 받았고 그걸 갖고 다양한 곳에 지금 세일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믿을 수 있는 어떤 크레덴셜이라면 당연히 비금융, 뭐 핀테크라든지 커머스라든지 심지어는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이 증 서비스는 현재 신한은행과 두 달 전에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NH은행과는 다음 달에 서비스가 오픈이 될 예정인데요. 사용하는 것은 지갑 안에 신분증 갖고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융 서비스 쓰다가 뭐 신분증 제출해 주세요, 뭐 신분증 꺼내듯이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단순히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서로 그냥 그 사람 누군지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레벨의 신원 인증이 필요할 때, 신분증을 제출해야 되는 정도의 어떤 금융 서비스에서 신원 인증이 필요할 때 증을 연동해서 생체 인증 한 번을 함으로써 바로 신분증 제출한 것과 동일한 그 레벨의 신원 인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증의 또 다른 사용 예는 이게 단순히 그냥 그 금융 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크레덴셜 지갑처럼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제주형 건강 방역 인증 서비스입니다. 제주 안심 코드란 이름으로 어제 또 제주도에서 대대적으로 그 발표도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카카오 이용해서 QR코드 찍고 그 막 방문 기록들 많이 남겨 보셨을 겁니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키패스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의 이동 패턴이 사실 비슷합니다. 집에서 직장이나 아니면은 뭐 유흥가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 제주도 같은 관광지는 한번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확진자가 돌아다니는 동선이 한 하루 이틀 시간만 지나도 그 확진자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는 그 수가 하여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 강남모녀 같은 경우에도 그게 큰 이슈가 됐었고요. 제주도는 근데 키패스를 통해서 확진자 정보를 확인하는데 실시간적이 아니면 너무 이제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네가 또 확진자 동선 한 추적하는 걸 뭐 프라이버시를 다 케어하면서 만드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증을 이용해서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면서 실시간으로 확진자를 확인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오픈했고 현재 시범 사업 중이고 곧 11월 내는 제주도 전역으로 그리고 기존의 키패스 쓰는 쪽도 다 이 시스템을 쓰는 쪽으로 전환하면서 제주도는 실시간으로 확진자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관광형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그 비즈미 같은 경우 DID 기반의 방문 자격 인증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코로나 있기 전에도 이건 정말 저희가 그냥 그 불편함을 느껴서 어디를 방문할 때마다 신분증 내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쓰고 막 그 신분 자기 신원정보 쓰는 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 건물을 방문했는데 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이 건물 관리인한테 다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초청할 때 초청한 사람이 신원이 확인되면 이 사람이 초청받은 사람의 그 신원을 확인해 주면서 어떤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가해 주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게 됐고, 코로나 상황과 또 엮이면서 또 이 전자출입 명부 기능도 추가하면서 현재 천여 곳 이상에서 1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브루프는 예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었는데요. 이 증명서들, 뭐 졸업증명서나 좀 그 인증기관들이 그 탄탄한 곳들은 저의 그 증명사실들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사실 뭐 간단한 그 어떤 과정을 이수했거나 이런 증명서는 사실 개인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또 그 증명해야 할 일이 가끔가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크레덴셜화해서 개인의 DID에 연결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오픈했고 서울시나 뭐 포스텍이나 생산선본부 이런 곳에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이아이디가 나아가고 있는,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마이아이디라는 그 DID라는 것이 일종의 인프라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이제 까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으로서 그 용천은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으로서 인프라를 계속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뭐 특정 하나의 어떤 블록체인을 고집한다거나 뭐 특정 하나의 어떤 뭐 앱을 써야 된다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인프라를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 인프라 구축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어떤 단일 용처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용처를 통해서 이 용처를 활용한 내역이라든지 그 크레덴셜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크레덴셜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빅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용처가 아니라 이런 크레덴셜들이 조합이 되게 됩니다. 뭐 신한은행의 1등급 고객인데 최근에 제주도를 갔다 온 사람, 이런 식으로 크레덴셜이 조합이 되게 되면서 그런 빅데이터화되고 이런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으로서 확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발표한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진정한 그 마이데이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서비스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그 마이 데이터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지금 라이센스를 주면서 서비스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마이 데이터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마이 데이터 시대를 여는데 블록체인과 DID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콘루프 김정엽 대표님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인플러그 허원호 이사님께서 블록체인 상용 사례를 통한 DID 미래 비전 조망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플러그에서 그 마이키펜 얼라이언스 소속으로 지금 얼라이언스 운영국을 맡아서 이끌고 있는 허원호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DID에 대한 상용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DID를 접근해야 되고 이 DID를 활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 잠깐 드리고 시작할게요. 코인플러그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세계 1위 블록체인 특허 등록 출원 건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2020년 7월 차이나 SDG라는 중국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알리바바 그리고 IBM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특허가 많아서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만큼 블록체인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그 기술을 활용하여 지금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KB카드 블록체인 사설 인증서와 현대카드 블록체인 통합 인증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시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을 인정받아서 부산에서 체험앱이라든가 부산시 시민증, 그 부산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투어 티켓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비패스를 런칭하여 지금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B2B 솔루션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DID 기반 부산 시민증 체험 서비스, 그리고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DID 기반 공공 안전 서비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서비스의 계약 플랫폼을 부산시와 한국남부발전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4월 DID 기반의 B2C 서비스인 마이키핀을 출시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마이키핀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마이키핀 얼라이언스는 83개 회원사가 있고요. 오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개의 회원사가 더 추가돼서 현재까지 85개의 회원사들과 DID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DID에 대한 DID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DID를 편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각 사업 파트너들마다 다양한 사업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발표가 이제 끝나고 11월 한 중순에서 12월 정도 되면은 다양한 상용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접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DID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DID라는 것들이 이제 갑자기 그 언론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인인증서 폐지입니다.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법안이 통과되고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없애고 사설인증 시장까지도 넓힐 수 있는 공인인증서의 그동안에 있었던 폐해를 막고자 사설인증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됐을 때 DID는 그때 굉장히 언론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DID를 사용해가지고 금융권이나 아니면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실상을 들어보면은 조금 DID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DID가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서명권과 데이터 3법으로 인해 가지고 DID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셨었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그 이 내용은 GDPR 얘기인데요. GDPR과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DID가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서명법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DID는 상용화가 될 것이라 그리고 상용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굉장히 뜰 거라는 기대감을 모두 다 갖게 했습니다. DID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있었던 개별 신원 모델, 연합회역 신원 모델, 사업 사용자 중심 신원 모델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ID 패스워드 기반의 로그인에서 오픈 아이디, 원 아이디 등의 내용으로 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최고 기술로 초고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산 아이디인 DID가 생겨났고요. 이 방식은 개별적 폐쇄적 개인정보 DB 활용 방식에서 ID 공급자 방식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4대 얼라이언스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얼라이언스들이 똑같은 구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정보를 어떠한 그 플랫폼 상에다가 저희 정보를 맡기고 그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DID는 제가 이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 이거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정보 필요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의 그 안전하게 저희의 개인정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네. DID는 또 Self Sovereign Identity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처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제 정보가 중앙화된 기관과 중앙화된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에 전부 다 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해킹 사고라든가 개인정보 유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지금 뭐 여기 김종현 대표님도 와 계시고 하시지만 DID 기술입니다. DID 기술로 인해 가지고 내 개인정보와 내 주권은 내가 지킨다라는 이름으로 DID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보안에 우수하고 그리고 내 정보를 뺏기지 않고 내 정보를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자기주권 신원 인증에 대한 초고도 수단이 DID가 된 것이죠. DID 생태계의 형성 기술 요소들은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체인과 PKI 알고리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내 정보를 암호화해서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공간에 갈 때나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만 내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그 정보를 주고받는 것 또한 암호화해가지고 주고받기 때문에 제가 지금 허원을 하는 사람이 어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로그인해서 제 정보를 주고 그 정보는 로그인이 된 다음에는 폐기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흐름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이고요. DID 기반 신원 발급 검증 시나리오입니다. 신원 발급 기간에서 정보를 요청해서 정보 주체자가 원할 때만 어떤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을 해서 검증을 받는 방식이 DID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에는 계속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정보를 굳이 주지 않아도 내 정보는 내가 갖고 있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지온마켓 리서치에 의하면 DID 신원증명 시장 규모가 글로벌 4조 46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까는 DID 기술에 대한 약간 허수가 좀 껴가지고 좀 커진 경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도 600억 이상의 DID 시장이 지금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MyID 얼라이언스, 이니셜, 그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 마이키펜 얼라이언스 이 4대 얼라이언스가 지금 DID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들입니다. 정부는 블록체인 7대 분야 선정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기부 플랫폼, 사회복지, 중복 수급을 맞는 대책, 신재생 에너지, 부산 규제 자유특구, 그리고 스마트 계약, 우정 서비스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한 4천억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은 블록체인이 기술로서 인정을 받고 그동안에 블록체인 하면 가상자산과 연결한 네거티브 이미지를 조금 더 벗어나고 블록체인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을 활살하고 그 안에 분산신원 증명인 DID를 이용한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DID 관련 공공선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8년부터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는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그리고 만성질환 통합관리, 스마트 도민카드, 수질관리,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공동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었던 다양한 상용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블록체인 규제 특구 사업 중에 비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패스는 저희 마이키핀 기반의 인증 플랫폼입니다. 그 인증 플랫폼 안에 부산 시민카드, 그리고 도서관 회원증, 가족사랑카드, 그리고 일부 기업의 사원증, 그리고 시청 방문증까지 모든 서비스 부분을 갖다가 넣어가지고요. 이 플랫폼, 이 비패스 하나로 부산시 어디를 가든 인증을 받아가지고, 인증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여기에는 현대투어패스라든가 현대페이라든가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부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 같은 거에 티켓 판매라든가 아니면 티켓 구입, 그 티켓을 이용해서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모든 통합 서비스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영상 제보 서비스라는 앱을 만들어 가지고요.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뺑소니, 그리고 신호 위반 차량 등에 대한 영상 제보를 통해서 공공 안전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상용화 사례로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고요. 경상남도 스마트 도민카드를 저희 쪽 DID 플랫폼을 이용해서 운영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키핀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패스, 부산 시민증 같은 비패스와 그리고 경상도민카드,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사업은 마이키핀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이 마이키핀 인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SK 이니셜에 들어갔었던 모바일 신분증도 저희 쪽 기술을 좀 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니셜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거는 저희가 마이키핀 게이트라는 프로젝트로 진행한 건입니다. 지금 영상은 잘 나오지 않는데 마이키핀 앱상에서 이 델리 CVS라는 무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에 들어갈 때 저희 앱에서 인증서를 받아서 거기에 있는 다이내믹 QR을 무인샵 앞에 있는 QR 리더기에 읽히면 제 정보가 들어가 가지고 문이 열립니다. 거기서 제가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결제를 하고 나오면 되는 시스템이고요. 흔히 지금 무인 편의점 하면은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태그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 뭐 CU라든가 아니면 GS25시 회원 가입이 되어 있고 제 정보를 뭐든지 다 준 다음에 그 회원 정보를 태깅해 가지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정보가 모두 다 그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카드 리더기 단말기상에 남게 돼가지고 해킹 및 보안의 유출의 위험이 있죠. 근데 DID를 이용하게 되면은 DID 암호화된 다이내믹 QR을 클릭하고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저는 여기 왔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요. 대신에 제 개인정보는 어디에도 남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무인 편의점 등 다양한 무인샵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게 유튜브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온라인 리서치 플랫폼인 DID 플랫폼의 그 투표 시스템인 더폴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폴은 모든 결과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때문에요. 위변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 답변 내용은 공개된 블록체인을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시고
DID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1인 1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호환 표준화 필요성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DID는 인증수단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인증 그리고 뭐 보안 이쪽으로만 되게 많이 얘기가 돼 있었고 저희도 물론 그런 인증 보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ID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하나의 주체가 제가 인증받는 그런 쪽에는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DID를 가지고 어디든 출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언택트라든가 컨택트리스 그리고 IoT와 연관이 된다면 DID에는 어떤 사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에 DID가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 자동차의 DID로 인해 가지고 블록체인 상에서 뭐 중고 거래를 한다던가 했을 때 이 인증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보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얼마 전 뉴스에서는 인천공항에 불법 드론이 떠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내리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근데 드론에 DID를 부여하면은 그 DID로 인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날리고 어디서 인증을 받았고 어디서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조종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인증수단에만 어떻게 보면은 국한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물에도 DID를 부여해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뭐 흔히 스마트시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저희 사업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상용화 사례들 또한 그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DID는 온오프 라인 상에서 뭐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디서든지 본인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이 DID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입장도 하고 출입도 하고 결제도 하는 솔루션을 지금 고민하고 상용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결제 정보를 내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이게 결제하는 방식이 되게 뭐 간편하다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최근에 많은 그 사이버 보안 쪽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도 지나가기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해킹이 당할 수 있고요. 태깅을 하는 동시에 해킹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DID 암호화해가지고 가지고 있게 된다면 DID를 송출하고 그 DID가 맞는지 확인해서 카드 정보에 대한 결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벤사를 통해서 결제가 되면은 안전하게 결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코인플러그의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한 DID에 대한 미래 비전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인증뿐만이 아니라 페이먼트와 그 데이터의 진실성, 신뢰성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인플러그 허원호 이사님이셨습니다. 이어서 람다256 정권호 이사님께서 DID 블록체인 기술로 언택트 시대를 로그인하다의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람다256에서 CSO를 맡고 있는 정건호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결국에 이제 DID 중심으로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그 DID 기반으로 저희가 데이터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실제 사례들이랑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실은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왜 이런 DID 아젠다를 터치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실제 저희가 DID 서비스 지금 이름은 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람다256은
두나무라고 하는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사실 두나무 그룹은 원래 핀테크로 시작을 했고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보이시는 이제 카카오스탁, 지금은 증권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플러스를 가지고 저희가 핀테크 시장에 사실은 2012년부터 계속 태핑을 해왔고, 사실은 그 2017년에 저희가 업비트라고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업비트가 어느 정도 굉장히 빠른 성공을 거두면서 저희가 APEC 영역으로 가상자산을 다룰 수 있는 세컨더리 마켓 플레이어로서 상당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대부분 터치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핀테크라든지 뭐 SCM이라든지 호스피탈리티라든지 다양한 인더스트리 버티컬에 적용을 하는,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이제 기술 개발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오른쪽 같은 경우는 두나무 앤 파트너스라고 두나무 안에 있는 인베스먼트 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괜찮은 프로젝트라든지 회사 등에는 재무적 투자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이런 이제 두나무가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뭐 다양한 엔드투엔드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람다26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바스라는 서비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바스 같은 경우가 이제 루니버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바스를 가지고 사실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위에다가 꽂아서 오퍼링 형태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스는 기본적으로 뭐 원래 블록체인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려면 인프라도 고르시고 그 위에 어떤 프로토콜로 진행을 하실지도 고르시고 그 다음에 개발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정하신 다음에 DApp도 개발하시고 그걸 가지고 아마 유통을 하실 거예요. 그런 이제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블록체인 그 기술 자체를 인브레이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고 저희는 많이 고민을 해왔었고, 이런 오른쪽이 보이시는 바와 같은 이제 바스 같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AWS나 뭐 구글 G클라우드나 뭐 공공클라우드 같은, 한국에 있는 공공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멀티클라우드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고객들이 필요한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시고 그 위에 필요한 블록체인 프로토콜 같은 경우를 같이 지원을 해드리면서 개발 툴도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업로드 해가지고 같이 돌려보고 오딧도 하고 API로 다시 그 웹 해가지고 전달해 드린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엔드투엔드로 블록체인계의 파스와 사스 영역 사이를 건드리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바스라는 상품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실 애플리케이션 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맨 밑에 보이시는 이제 다섯 가지 영역이 바스라고 하는 저희의 키 컴포넌트인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당연히 블록체인 서비스, 뭐 저희 체인도 있지만 하이퍼레저도 지원을 하고 다양한 이제 메인넷들을 지원하는 저희가 그 로드맵을 가지고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드랍스 같은 경우가 나중에 유통하실 때 필요한 이런 이제 툴 같은 것도 제공하고, 뭐 IAM이나 OSS, BSS, Bolt 같은 어떻게 보면 운영하시는데 필요한 툴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널리틱스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 같이 붙어가지고 이런 바스와 위에 보이시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레이어들이 계속 데이터 버스를 만들게 되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모니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거꾸로 밸류를 다시 백해드릴 수 있는 이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재작년부터는 계속 이제 바스를 개발하는 데 대부분 집중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맨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특근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KYC 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얼라이언스 같은 것들을 싱가포르에서 드라이브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나 한 필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가 루니버스 DID라고 해서 이따 사례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야놀자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로 비대면으로 DID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호텔이나 이런 데서 체크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또 오퍼링 형태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뭐 잘 아시겠지만 밀크라든지 뭐 이런 그 포인트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오퍼링화 해가지고 이 바스 위에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포인트도 만들고 그 포인트를 서로 다른 엔티티 간에 연동할 수 있는 이런 모듈도 만들어 놓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노타리 같은 경우가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가 모 회사는 증권플러스라는 걸 하고 있고, 증권플러스는 최근에 비상장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통일주권이 나오지 않은 주주명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블록체인 기반으로 공증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노타라이제이션 서비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에세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는 원래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그 가상자산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 세컨더리 마켓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리 에셋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좀 온보드 시키고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이런 이제 툴도 만들어 놓고 좀 마켓이 성숙하길 기다리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중에 DID를 가지고 어떤 사실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시각에 입각해서 저희가 어떤 무브먼트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ID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원래 제3자가 인증하던 구조였다면 이제 셀프 소버린 형태로 저희가 인증을 한다. 결국에 제3의 서비스 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유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증을 해줬다면 이제는 유저가 직접 자기의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로컬에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출을 하면서 자기의 인증을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ID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굉장히 핫하게 그 언론에서 많이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저런 숫자들은 사실 저희는 많이 믿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그 하이프의 그 CAGR만 보시면은 사실은 상당한 그 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고 다른 블록체인의 서비스들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실제로 마켓도 성장하고 있다고 저희가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조금 세분화해 놓고 이 중에 어떤 기술들이 실제로 하이프를 만들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놓은 그래프인데요. 저기 보시면 Decentralized Identity라는 게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DID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디스럽션을 만들 수 있는 초기에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오퍼링이라고 여러 그 국가들 혹은 뭐 글로벌에서도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IBM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DID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DID의 사용자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오른쪽 두 개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당연히 제가 가지고 DID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가지고 자기의 데이터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편의성 증대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그러면서 확보되는 저에 대한 데이터, 제가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데이터들에 대한 주권을 계속 제가 확보할 수 있다. 엔드유저 단으로 계속 확보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장점들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사실은 야놀자랑 프로젝트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저건데요. 개인정보 노출 우려 경감입니다. 실제로 호텔에서 체크인을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회사들은 체크인을 해줄 때 신분증이나 여권을 받아가지고 복사해놓고 이렇게 사실 보관을 하시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큰 개인정보를 하드카피로 보관한다는 거고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서비스를 실제로 진행하시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시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DID로 상당 부분 해치를 하면서 더 이상은 하드카피로 개인정보들을 보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번 체크인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DID에 사실은 뛰어들게 된 거고요. 저희는 굉장히 목적 오리엔티드로 사실은 이 필드에 뛰어들었다고 좀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DID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DID로 계속 본인증 해드리고 고객들은 뭐 원하시면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모아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 데이터, 뭐 예를 들면 소비 패턴 같은 것들이 계속 고객한테 고객이 주권을 가지면서 모아지면 저희는 나중에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혹은 데이터 수요기관들이 서로 데이터를 더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장을 열어드리는 것이 페이스2의 목표입니다. 결국에 저희가 만약에 컨소시엄을 만든다고 하면 가정을 하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될 것 같은데요. 유저는 당연히 뭐 발급을 받아가지고 데이터 주권을 계속 확보하겠지만 이슈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슈를 해줄 겁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유저한테 발급되어 있는 이런 이슈된 VC들을 다 이제 베리파이를 해줄 거고요. 저희는 데이터 파트너가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컨소시엄이 결국에 액티베이시 되고 서로 자금이 흐르고 결국에 이제 그 모니타이즈가 되고 BM이 만들어지려면 누군가는 계속 수요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고 사주고 팔고 이런 이제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의 파트너들 이런 회사들이 필요한 컨소시엄이 저희가 주도하고 있는 컨소시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놀자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좀 복잡하긴 한데 페이즈 1에서는 이런 거예요. 제가 핸드폰에서 제 호텔 체크인 그 기록, 그 데이터, 그리고 제가 누군지, 성인 그 예약자인지, 그리고 성인이 맞는지를 인증한 다음에 호텔에 가가지고 키오스크에 가서 그 QR을 가지고 키를 토출받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신분증을 가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키를 받아가지고 체크인을 할 수 있겠죠. 결국에 궁극적으로 나아갔을 때는 이제 얼굴을 사실은 서명키 값으로 계속 가져가면서 핸드폰도 없이 얼굴 인증 값을 가지고도 사실은 3D 카메라 모듈을 들고 있는 키오스크에 가서 얼굴을 내밀면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예약했던 기록이 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거의 컨택트리스 그리고 스마트폰도 없이도 체크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까지 가는 것을 제가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즈 1에 QR 기반으로 키 토출하는 것은 아마 연내 출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루니버스 밈이라는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저희도 앱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사실 지금 안드로이드 버전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My Data is Mine이라고 하는 밈이라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이 안에서 제 뭐 여러 가지 증명들을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개인정보들은 넣어 놓겠지만 뭐 저희가 야놀자라든지 저희 고객사들이 늘면 늘어날수록 저런 회사들이 이슈어 혹은 베리파이어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밈 안에서 계속 플레이를 하게 될 거고요. 이 밈은 결국에 고객에게 채널이 되면서 뭐 QR을 여기서 토출해가지고 키오스크에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백단에서 고객사들은 실제 이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받아주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다 구축을 해놓고 야놀자는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로그인 연동하고 나중에 페이스 아이디 로컬에 있는 핸드폰 페이스 아이디로 해가지고 예약 정보 연동할 수도 있고 호텔 앞에 가서 키오스크 가서 언택트 체크인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듈들을 백엔드에 저희가 어드민 형식으로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뭐 여기 호텔이 사인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밈의 그 호텔용 웹페이지인데요. 여기 가가지고 조인을 하게 되시면 뭐 그 이런 호텔에서 이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사실은 QR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제 호텔 A라 저희는 루니버스 호텔이라고 하는데 루니버스 호텔 로고를 해가지고 QR을 인쇄해 놓고 그거를 디지털리 띄워 놓고 누구든 와서 그 QR을 사실 읽어보고 그거를 페이스 인증하면서 그 체크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QR 같은 거를 당연히 저희가 기본적으로 API를 만들어 드려가지고 바로 그냥 웹에서 만들어서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QR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밈 앱에서 사실은 이렇게 QR을 읽으셔가지고 바로 페이스 아이디로 인증해서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로그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My Reservation을 여기서 다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예약 완료한 다음에 페이스 아이디로 예약 정보를 인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저베이션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Face ID with MIM으로 저희가 했을 때는 Face ID 등록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냥 호텔 가가지고 체크인을 하거나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얼굴만 들이밀어서 체크인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들고 체크인을 하거나 이런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텔에 키오스크만 있으시면 그냥 기본적인 3D 카메라 모듈이 없으셔도 지금은 QR 기반으로 그냥 띄워놓고 언제든지 호텔 체크인은 DID 기반으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키오스크 자체가 페이스 아이디를 스캔할 수 있게 되면은 사실은 그때부터는 핸드폰 자체가 없어도 누구든지 그냥 가서 한번 처음에 초기 DID 등록만 해놨으면 그냥 체크인을 하고 키를 토출받을 수 있는 이런 오퍼링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루니버스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실제 저희의 테마 자체는 그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DI 그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지도 모르게 하면서 고객들이 사실 내가 쓰고 있던 야놀자라든지 뭐 다른 호텔이라든지 어떤 뭐 예약 부킹 뭐 요즘 골프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회사들의 서비스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사실은 다 백업은 커버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루니버스가 사실은 이런 백단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이런 그 시큐리티를 안전하게 보장하면서 DID 기술로 나의 데이터 주권도 확보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회사의 존재 이유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저희 루니버스 세일즈 람다 256.io에 이메일 보내주시면 이런 관련 내용들도 사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람다256 정권호 이사님이셨습니다. 다음은 라운시큐어 유수홍 책임님께서 자기주권 신원과 신뢰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운에서 옴니원 사업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유수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Self-Sovereign Identity and Trust 모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DID, 소위 이제 분산 ID라는 것들을 다루면서 가지고 있는 오해와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저희 라운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비대면 온라인 환경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산업계의 화두였었고 또 우리 일상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너무나 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WEF에서는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주체를 대신해서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그 온라인 표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 온라인에 기반이 되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원래 이 아이덴티티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월드 와이드 웹의 아버지인 팀 버너스리가 처음에 이제 웹사이트를 만든 이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어떠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텍스트와 하이퍼링크의 조합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인터넷이 어떻게 사용될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나오게 되면서 서비스들이 개발되게 되면서 이 디지털 신원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체계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로서 아이디 패스워드라든지 사일로드 DB 같은 것들이 DB 같은 것들을 통해서 중앙화된 신원 체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앙화된 신원 체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신원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철학이 이제 점점 공유되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self-sovereign identity도 그러한 맥락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lf-sovereign identity의 정의는 중앙화된 어떤 중개 주체 없이도 우리가 자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무브먼트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self-sovereign identity의 철학이 계속 self-sovereign identity의 철학이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아무래도 중앙화된 기관 없이 상호 간의 신뢰를 보장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SSI의 가능성도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그림은 비트코인의 그 앱스트랙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효율적인 P2P 버전의 화폐를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주체 간의 P2P 트랜잭션은 더블 스펜딩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산 원장과 합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뢰를 고려할 필요 없는
트러스트리스 트랜잭션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의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SSI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그동안 SSI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를 비트코인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원에 블록체인을 적용해봐야겠다라는 적용해야겠다라는 점에 착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ecentralized system과 self-sovereign identity가 합쳐져서 우리는 이것을 decentralized identity, 즉 탈중앙 신원이라고 정의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혼합된 개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DID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들을 다루기 전에 그렇다면 이 이상적인 의미로서의 그 SSI 모델은 어떤 것일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홀더가 이슈어가 되는 이 모델이 궁극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홀더가 자신의 정보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베리파이어에게 제시를 했을 때 그 베리파이어가 믿을 수 있는 환경, 이것이 되어야지 진정한 이제 self-sovereign identity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리파이어가 실제 홀더가 제출한 내용이 진실한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트러스트 모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ID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트러스트 모델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DID를 얘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이 신원 체계인 만큼 우리가 트러스트 모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나열된 네 가지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슈어에 대한 신뢰입니다. 베리파이어는 크리덴셜을 발급한 이슈어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어떤 제3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보증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슈어가 올바른 크리덴셜을 발행했고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크리덴셜에 대한 신뢰인데요. 크리덴셜이 이슈어가 발급한 것이 맞고 전송, 보관 과정에서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Verifiable Data Registry 가 올바른 기록을 담고 있고 설령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 기본적인 블록체인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크리덴셜이 보관소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어 있고 개인 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어 있고 홀더 이외에도 누구도 배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신뢰 모델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아래쪽에 있는 세 가지는 온체인으로 해결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슈어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은 온체인만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온체인으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DID가 완전히 탈중앙화되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신원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것들을 활용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해 준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입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무리 내가 한국 사람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발급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을 제시를 하면은 그 정부를 신뢰하고 나에 대한 신원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력 증명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의 근원으로서 이 회사가 이것을 증명해줘야지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온라인도 뭐 방법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3의 신뢰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WCEC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Verifiable Credential Data 모델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이라든지 뭐 서비스 흐름 같은 것들은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베리파이어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트러스트 앵커가 이슈어가 됨으로써
이슈어가 한 번만 홀더에게 자신의 그 홀더에 대한 정보를 보증해 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언제든지 피어투피어 신원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러스트 모델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ID는 역설적이게도 트러스트리 시스템 위에 올려진 트러스트 모델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상반된 것 같아 보이는 두 가지 레이어가 DID에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러스트 레이어에서는 트러스트 앵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프체인의 영역이고요. 굉장히 중앙화된 영역입니다. 한편으로 트러스트리스 레이어에서는 이러한 기반이 되는 프로토콜을 다루는 것이고요. 이것은 온체인의 영역이고 중개자가 필요 없는 탈중앙화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DID가 어떤 DID의 어떤 부분이 중앙화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탈중앙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중앙화된 영역은 신뢰에 대한 근원이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슈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원을 보증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슈어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슈어가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SSI의 10가지 특성을 이야기한 크리스토퍼 앨런도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일 수 있다. 차라리 컨트롤을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발행, 그리고 유효기간, 폐기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중앙화된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식별자로서의 DID를 발행을 했을 때 이것을 실제 나의 아이덴티티와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뭐 바인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바인딩 역시도 현재로서는 어떤 KYC를 통해서 최초에는 KYC를 통해서 이 DID가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탈중앙화된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토콜, 그 기반이 되는 프로토콜이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하는 방식도 역시 탈중앙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발급받은 그 신원 정보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파생해서 쓸 것인지, 얼마나 가리고 보여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DID를 검증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슈어는 알 수가 없죠. 그냥 개인이 선택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식별자로서의 DID를 생성하는 것, 이것을 나와 연결하는 것 역시도 식별자를 생성하는 것도 탈중앙화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상적인 모습으로서의 우리가 SSI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다면 신원의 특성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WEF에서는 신원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선 태생적 속성, 그리고 부여된 속성, 그리고 축적된 속성,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부여된 속성에 많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생적 속성을 증명해야 되는 그때에도 태생적 속성 기반의 부여된 신원인 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가족관계 증명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축적된 속성을 검증을 할 때에도 축적된 속성 기반의 부여된 신원인 신용등급 그리고 경력 증명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과도하게 집중된 파워를 이러한 태생적 속성이나 축적된 속성으로 분배하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DID를 현재의 DID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SSI로 가는 이 과정에서 물론 뭐 레디컬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에 있는 끊어진 고리를 연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전환적 모델의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디지털상에서 축적된 정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 나의 실체적인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뢰의 근원을 아까 제3자에게 두었다면
앞으로는 신뢰를 나와 연결된 분산된 모델을 통해서 이것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재 우리의 신원체계는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를 허무는, 경계가 없는 신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트랜지셔널 모델이라고 함은 완전히 탈중앙화된 것들을 지금 현재 추구하기보다는 좀 보완된 모델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뭐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지금 현재의 얼라이언스 모델, 그리고 뭐 리졸버나 에이전트 같은 것들, 그리고 거버넌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 우리가 뭐 중앙화와 탈중앙화 사이에서 우리가 가지는 트레이드 오프를 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저희 라오는 기술적인 부분과 또 거버넌스적인 측면들을 다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옴니원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탈중앙화된 DID 플랫폼을 저희가 구현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마이데이터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셀프서버링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이 DID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요소 기술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ID 얼라이언스에서는 거버넌스적 측면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국가적 경계에 저희가 매몰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국가적인 경계라든지 혹은 그 수단적 경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같이 고려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의 뭐 신분증, 그리고 경남도민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IoT의 DID를 접목하는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뭐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 혹은 민간기관들이 이 DID 생태계에서 이슈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또 DID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트러스트 모델에 대한 보완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단절된 DID 네트워크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인프라로서의 DID 체계를 준비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IoT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저희 라온의 행보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온 시큐어 유수웅 책임님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KT 송지영 매니저님께서 DID 기반 신원 자격증명 플랫폼 이니셜 서비스 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팀에서 이니셜 서비스 기획 및 운영을 맡고 있는 송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은 좀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과 많이 좀 겹치는데요. 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거나 좀 빠르게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처음엔 이제 왜 DID인가, 그리고 이 DID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DID, 우리가 바라보고 SK텔레콤이 바라보고 있는 DID 시장은 어떻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DID 기반의 이니셜 서비스의 그 현황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향후 추진 방향과 이 DID 기반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앞서서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실제 이제 현실에서 보면 그 굉장히 유명한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비롯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실제 개인정보에 대한 그 유출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함으로써 새로운 인증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고요.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비대면을 위한 많은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코비드가 발생한 이후로 그 인터넷 뱅킹을 통한 거래가 실제 한 8%에서 9% 정도 더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점점 더 그 시대가 오프라인 채널은 점점 감소하고 그리고 온라인 채널이 확대되는 식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프라이버시야 그리고 시크릿 이슈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뭐 좀 잊을만 하면 그 1년에 한두 번씩 터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DID가 출현한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DID는 기존의 중앙화된 그 신원 확인과 뭐가 다른가, 본인 확인과 뭐가 다른가는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은 DID 하나만 가지고 가능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본인 확인이나 신원 증명, 신원 확인은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라는 거에 대한 그 단순 그 확인 정도만 가능했다고 보면 이제 DID와 또 뒤에서 설명드릴 크리덴셜을 조합하면 실제 이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뭐 자신에 대한 자격이나 권한 그리고 소유 증명도 가능한 그런 뭔가 확장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DID는 그럼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뭐 많은 분이 계속 DID에 대해서 다 아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조금 보면 우리 기존의 그 오프라인 신분증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그리고 발행처 그리고 뭐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속성 정보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에 있는 신분증 같은 걸 하면 이거 막 신분증 잃어버리면 이거 개인정보가 전혀 보호가 안 되죠. 남이 이 신분증을 취득해서 신분증에 있는 그 내용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신분증이 한번 발급되면 이거는 프린트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정보나 추가적인 속성을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증은 한국에서 발행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신분증이 뭐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신분증 자체는 이제 해외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죠. 왜냐하면 실제 거기서 발행된 건지도 모르고 이게 위조됐는지 안 위조됐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는 내 이름하고 뭐 예를 들어 생년월일만 필요한데 신분증을 복사하는 행위 아까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소텔에 갔는데 뭐 여권을 전체적으로 복사한다거나 이런 행위는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가 그 안에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DID로는 어떤 식으로 매핑이 될 수 있느냐. 주민등록번호는 DID로 매핑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인증수단, 지금 얼굴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거는 DID 다큐먼트에 있는 그 DID의 소유권이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토콜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은 이제 우리 증명 그 앞에서 이제 크리덴셜이라고 표현해 주셨던 그 증명서라는 형태의 그 데이터 속성을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발행일이 맞는지는 이거를 디지털 설명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해당 그 이슈어에 의해서 그 발행인에 의해서 발행된 게 맞고 맞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위변조가 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그 중앙화된 시스템하고 자기주권형 신용모델인 이 DID의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는 저는 뭐 다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앞서서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슈어하고 베리파이어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중앙화된 것들은 다 모든 게 그 정보 제공의 주체가 이슈어였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 본인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는 그 본인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본인 확인 기관들이 해당 데이터 내역을 해당 정보를 전부 그 이용 내역을 축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거기서 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잃어버려서 본인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그 이슈어에게 다시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굳이 내 정보를 들고 있는 그 이슈어에게 내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고 어느 사이트에서 내 본인 확인했는지에 대한 내역들을 다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자기주권형 신원 모델, 그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이슈어하고 베리파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모든 자신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자신이 가져감으로써 실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DID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DID라는 건 별개 크게 뭐 다른 건 아니고 일단 DIDI라는 스키마를 갖고 있고 메서드라고 해서 이 DID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식별자와 그리고 그 DID 그 저장소 안에서 유일한 그 주소값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디센트럴리즈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 DID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에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뭐 비트코인에도 존재할 수 있고 이더리움에도 존재할 수 있고 이니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 DID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이제 각각의 그 블록체인 상에서 DID 도큐먼트라는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고요. 결국은 이 도큐먼트 이 DID에 대한 소유자가 누군지를 내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이제 인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뭐 간단히 얘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블록체인들은 DID 리졸버라고 하는 것 통해서 이제 자신의 DID를 저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검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DID에 들어가 있는 DID 도큐먼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DID는 내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유권 증명을 통해서 결국은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그거 거기까지가 이제 DID에 대한 내용이고 DID는 결국은 하나 그 식별자 그 인터넷상의 식별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식별자만 가지고는 사실 내 자격이나 권한 소유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결국은 이거랑 그 DID와 연관돼서 저희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근데 이 크리덴셜이 그냥 크리덴셜이 아니라 Verifiable Credential이라고 해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크리덴셜 형태로 이제 그 이슈어를 통해서 발행인을 발행기관을 통해서 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그 Verifiable Credential을 여러 개 이제 여러 이슈어를 통해서 발행받은 것을 자신이 그 홀더 안에서 즉 자기 단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말 안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 중에 특정 정보만 필요한 정보만 추출해서 그 verifiable presentation이라는 형태로 해서 제출해서 proof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련의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DID와 이 인증 체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있었던 그 기본적인 건데요. 결국은 그 이 생태계 내에서는 그 issuer라고 하는 그 credential 에 대한 발급 기관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발급된 크리덴셜을 저장할 수 있는 주체인 나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 크리덴셜을 실제로 수취기관들이 받아주고 이 크리덴셜의 그 위변조 여부나 아니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DID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게 다 이제 DID는 갖춰야 될 속성이 있는데요. 일단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증명서, 이 크리덴셜의 진본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본인이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그 소유자가 맞느냐. 즉 이 말은 내가 크리덴셜을 발급받았는데 누군가가 내 단말을 해킹해서 그 크리덴셜을 가져가고 그걸 대신 제출했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제출하는 시점에 그 크리덴셜이 유효한지를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해당 증명서가 이미 폐기됐을 경우, 내가 뭐 그런 경우 거의 없겠지만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데 내가 제출한 시점에 부정을 저질러서 해당 증명서가 폐기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증명서가 내 단말 안에 있고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슈어와 베리파이어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해당 홀더가 제출한 그 증명서가 유효한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암호학적으로 이게 폐기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DID라는 게 이제 개인에 대해서 좀 여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그 하나의 DID만 존재할 경우, 즉, 유일한 하나의 센트럴라이즈 된 DID가 개인에 대해서 존재할 경우에는 여러 시스템에서 그 센트럴라이즈 된 DID를 확인하게 되면 현재의 뭐 CI, Connecting Information이라고 부르는 CI 혹은 주민등록부가 대체된 CI죠. 그랑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즉 사람과 사람을 연계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 추후에 베리파이어들이 혹은 이슈어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이 단말 그리고 개인 정보는 클라우드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개인 단말에 저장해야지. 만약에 개인 정보 물론 이제 암호화에도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일단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증명서의 내용을 아까 아날로그 그 주민등록증이나 증명서처럼 모두 제출할 필요가 없이 그 부분 부분적인 데이터만 제출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본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참 혹은 거짓 여부를 확인할 때 그 전체의 스테이트먼트 모든 내용을 다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플로프 값을 제출하면서 그 참 거짓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그 암호학적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생년월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성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내 생년월일을 다 알려줄 필요는 없고요.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날짜보다 내 생일이 큰지 작은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영지식 증명으로 해서 하면 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발행 내 홀더 갖고 있는 크리덴셜 자체가 폐기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 블록체인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해당 폐기 리스트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증명서가 폐기됐는지 여부랑 내가 어떤 증명서의 소유자라는 것을 다시 판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도 또 폐기 관리에도 영지식 증명들이 활용돼야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DID 개인에 대한 DID가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유일한 DID가 아니라 프라이빗하게 어떤 기관과 나와의 그 관계 즉 좀 생각해보면 내가 A라는 사이트에 접속할 때 ID 패스워드, B라는 사이트에 접속할 때 ID 패스워드를 다 다르게 하면 A랑 B 사이트는 내가 누군지 식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DID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DID 시장은 크게 보면 금융, 공공, 의료, 교육, 기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필요한 신원 증명과 자격 증명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때 지금 현재는 뭐 예를 들어서 신원 증명 영역 금융에서는 그 아이콘 루프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 비대면 실명 확인 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 수 있고요. 그 금융에서는 자격 증명으로는 계좌 보유 증명, 뭐 잔고 증명, 그리고 고객 등급 증명 등 굉장히 다양한 증명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타겟팅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 실제로 이 다양한 그 금융이나 의료, 대학, 뭐 공공의 이런 다양한 증명서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뭐 시장이야 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앞서 말씀해주신 분들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수치는 굉장히 약간 부풀려진 요소가 있지만 어쨌든 DID 자체가 사실 작년에 비교해서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이미 그 뭐랄까 현실화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걸 봐서 아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부터는 이제 이니셜에 대한 그 서비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니셜 DID 어소시에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니셜 DID 어소시에이션은 그 통신사, 뭐 금융 카드사 그리고 뭐 글로벌 IT 기업들이 참여해 가지고 총 14개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그 어소시에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생태계가 없으면 이 DID 서비스 자체는 그 기존의 서비스, 중앙화된 서비스 대비해서 차별화 포인트도 없고 확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그 하나의 그 이슈어가 베리파이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 DID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발행기관과 어떤 수치기관이 즉 이슈와 베리파이어가 달라야지만 이게 DID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신원 증명에 대한 영역 그리고 자격 권한 증명에 대한 영역 그리고 이것들을 QR코드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빠르게 제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발행하는 모든 크리덴셜들은 그 단말에 모두 저장이 되는데요. 뭐 당연히 앞서서도 단말에 그 시큐리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은 이 그냥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앱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 제조사 혹은 어떤 솔루션의 도움 없이는 이 단말의 시큐리티에 대해서 특히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더 그럴 것 같긴 한데 뭔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블록체인 키스토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크리덴셜들이 안전하게 그 키스토 안에 존재하고 그리고 키스토어를 통해서 보호될 수 있게끔 일단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단말 중 키스토가 탑재된 단말에서는 그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의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트러스티드 UI랑 T라는 그런 실내 실행 환경과 실내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앱이 실행되게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의 해킹이라든지 중간에 뭐 예를 들어 키를 탈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대응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학 재증명 서비스인데 아직은 출시되진 않았지만 이제 조만간 출시될 예정인데요. 뭐 일단은 국내 3개 정도 대학을 중심 먼저 런칭하고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재증명, 뭐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그리고 성적증명서들을 인쇄를 통해서 발급받고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조만간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그 이니셜을 통해서 그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뭐냐면 기존의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BLE랑 NFC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바일 출입카드를 한 번 정도 사용해 보신 사람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니셜을 통해 가지고 출입에 대한 권한 증명을 발급받고 이걸 제출해서 출입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군데 정도 지금 런칭했고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통신사라서 좀 가능한 서비스였었던 것 같은데 핸드폰 같은 그러니까 통신 처음에 이제 통신 서비스 가입하면 그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분실 파손 보험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한 1,500원에서 뭐 한 3,000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수리를 그 보험의 고용성에 가입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 삼성 단말 같은 경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LG 단말 같은 경우 LG전자 서비스센터 가서 수리를 하면 수리했다라는 수리 내역 증명서라는 것을 종이 형태로 발급받고 이거를 통신사에 그 파손보험센터라든지 아니면 혹은 보험사에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제출된 증명서 자체도 사실은 위변조에 약간 취약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서비스센터랑 보험사들이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에 굉장히 큰 힘이 나오는 건데 원래대로 하려고 그러면 서비스센터랑 그리고 보험사들이 어떤 시스템 연동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미 국내에도 뭐 메이저 통신사가 3개고 메이저 단말도 보통 한 S사, 뭐 L사, 뭐 A사 하면 뭐 3개잖아요. 그럼 3 곱하기 3인데 굉장히 많은 시스템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굉장히 돈도 비용도 많이 드는 구조라 이거를 만약에 지금 저희 뭐 이니셜 서비스 같이 DID와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연동하면 다 한 번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니셜하고만 연동해두면 뒤에 보험사는 어떻게 연동할지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문제니까. 간단히,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그럼, 어쨌든 그런 연동의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증명서 자체가 굉장히, 위변조에 취약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서, 이거를 검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뭐 이거는 그 보험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걸 검증하고 다 완료하는 데까지 한 약 12시간이 소요됐는데 이니셜 서비스를 통해서는 약 3시간 정도로 줄여서 굉장히 큰 시간과 비용을 감축했었던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개인의 다양한 그 증명서를 담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DID뿐만 아니라 그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행안부 전자지갑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지갑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정부 24에서 발행되고 있는 많은 증명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실제로 그 필요한 곳에 제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안에서는 그걸 저희 안에서 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일단 인증 방식에 크게 보면 지식 기반, 소유 기반, 그리고 생체 기반이 있는데요. 이것들 각각은 또
그 여러 가지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 기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인데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도용하는 건 너무 많이 이미 아이디 패스워드는 여러 가지 그 해킹 방법과 툴에 의해서 쉽게 그 뚫리고 또 도용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소유 기반 같은 경우에도 신분증 같은 것들을 위조해 가지고 실제 알뜰폰을 개통하고 그 알뜰폰을 개통한 걸 가지고 다시 대출을 받는 뭐 그런 범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좀 더 개선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아이디 패스워드 대신에는 DID에 대한 소유 증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1단말 한 사람이 꼭 한 단말을 소유하고 한 원래서 소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마치 신분증처럼 신분증이 복제되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FIDO에 기반한 소유 증명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안전한 방향으로 하고 그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금융혁신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그 비대면으로 그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총 13번의 스텝이 필요했는데요. 이거를 다른 보험사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다시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 이니셜 서비스를 통해서 이거를 총 3가지 스텝으로 줄여서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아, 그리고 금융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많은 재증명들이 있는데 뭐 예금 잔액 증명이나 대출 상환 증명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발행하고 또 금융사가 필요로 하는 많은 그 자격 증명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그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쭉 그 런칭하고 실제 확대하다 보니까 그 생각보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하나 서비스를 런칭하는 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뭐 통신사 본인 확인 서비스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서비스 적용까지 길어야 리드 타임이 일주일에서 뭐 2, 3일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결국은 이런 식의 그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위한 플랫폼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적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ID 서비스 성공을 위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제 앞서서 하고 계셨던 디지털 신분증표를 발급하는 게 결국은 가장 핵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면 지금은 뭐 아까서 말씀드렸지 비대면 실명확인 증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은 진짜 국가가 발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기관은 결국 국가니까 그 정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신분증표가 발급되면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또 DID로 많이 빠르게 전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일단 이거에 대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상호 독립적인 신원 주체를 통해서 발급받은 이런 크리덴셜을 조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실명확인 증표나 계좌를 확인한다거나 그리고 그 단말의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증명을 할 수 있는 FIDO 인증들을 결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그 발급받은 증명서들의 유효기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것도 앞서 설명드렸던 그 리보케이션, 블록체인 기반의 리보케이션 개념을 통해서 그 유효기간이 따로 둘 필요 없이 실제 해당 증명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 그 증명서를 발행했던 그 기관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리보케이션 시킨, 즉 폐기시켜버리게 되면 그 지금 공인인증서나 여러 가지 인증서에서 있었던 그 불편함들, 왜냐면 유효기간 지나면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 아주 귀찮은 문제잖아요. 특히 아이폰 사용자들은 더욱더 공감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성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DID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의 그 인더스트리 커버리지를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뭐 SK텔레콤 저희 회사처럼 특정 사업자에 이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참여자들이 이제 각자의 역할, 여기서 말하는 각자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슈어나 베리파이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법 제도와 굉장히 얼라인을 맞춰서 그 시장과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SKT 송지영 매니저님이셨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블록페스타 2020은 13일 오늘 하루로 세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말씀들 덕에 블록체인의 성장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꽉 찬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시어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이 뜻깊은 시간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블록체인 서비스가 큰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년에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